둘, 셋. 안녕하세요. 쇼음악 중심의 MC 영훈, 정아, 설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두 분, 우리 빵돌이 정말 오랜만에 완전체인데 방금 인사는 조금 심심했다, 그쵸? 아, 인정합니다. 옷 맞춰 입은 보람이 살짝 없었어요. 그럼 각 잡고 다시 제대로 인사해볼까요?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춘 영화 속 주인공 영훈. 청춘의 대명사 설윤. 안녕하세요. 청순한 남자 정아입니다. 어? 야, 바로 이거죠. 아. 이제야 청청청 느낌이 확 사네요. 아, 오늘따라 다들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 오늘 이곳의 기운이 살짝 남다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다들 느끼셨나요? 오늘 쇼 음악 중심은 청춘의 희망찬 메시지와 시원청량한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분들 덕분이죠. 네, 그럼 그 주인공들을 바로 모셔봐야겠죠? 한 팀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빛나는 청춘을 노래하는 NCT 도영씨가 모두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청량 음료처럼 톡 쏘는 매력 여자 아이들의 우기씨와 청춘, 청량, 청순 그 자체인 제로베이스 원도 함께합니다. 네, 여기에 K-하이틴의 정석 판타지 보이즈와 매력적인 랩과 시원한 보컬 뷰. 네, 청정무공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보이 넥스트 도어 라이즈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모두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럼 그 전에 4월 마지막 주 쇼 음악 중심 M차트 이번 주 1위 후보 3팀부터 확인해볼까요? 보여주세요. 데이비몬스터, 보이 넥스트 도어, 아일릿. 네, 1위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또는 고유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앱 투표는 아래 보이는 앱을 다운로드 후 응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네, 오늘도 투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생방송 투표를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투표 시작합니다. 네, 일상 속 평범함을 특별하게 만드는 엔싸인과 청춘의 시작에서 첫 발걸음을 내디딘 TIOT를 함께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청춘, 청량의 결정체로 돌아온 판타지 보이즈를 만나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Shine the way! 안녕하세요, 판타지 보이즈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정식 컴백을 앞두고 한 주 먼저 음악 중심에 찾아와 주셨어요. 팬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반기 여러분들을 한 주 먼저 뵙게 되셔서 너무 행복하고 판타지 보이즈가 오랜만에 청량한 컨셉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활력소가 되어드릴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와우, 네, 좋습니다. 이번 신곡 첫사랑 기억 조작을 불러일으키는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이번 신곡 분명 그녀가 나를 보고 웃잖아는 첫사랑에 빠진 두근거리는 소년의 풋풋한 고백을 가사로 전하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청춘 그 자체인 포인트 안무도 궁금한데요. 미리 확인해볼까요? 네, 저희의 포인트 안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정말 두근거립니다. 네, 마치 진심이 담긴 풋풋한 고백을 받는 것만 같았어요.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팬분들을 향한 릴레이 사랑 고백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반디 나랑 만나자. 나랑 만나자. 좋습니다. 어머, 니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야, 다리 예쁘네 너처럼. 어머, 반디 결혼하자. 결혼하자. 어머. 반디 나 너한테 반했다. 너도 반했어요. 반디 나랑 같이 점심 먹을래? 좋아요. 사주실 건가요? No 반디 no life. 예, 맞습니다. Good. 반디 여러분, 나의 미래는 너야. 와. 오늘부터 내 거야. 야, 너 거야. 가지세요. 반디 내가 많이 좋아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선물이 하나 더 남았죠? 네, 여러분들의 설렘 지수를 올려드릴 무대를 하나 더 준비해왔습니다. 모두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감상해볼까요? 판타지 보이즈의 컴백 스테이지 모두 기대해주시고요. 여기에 또 다른 청춘을 노래하는 이펙스와
이제 리스닝 음악에 도전하는 크로스오버 그룹 라푸엠의 무대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나와주세요. 네, 세상의 중심이 된 사랑스러운 괴짜 우기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인 솔로 가수 들어온 아이들의 우기입니다. 네. 자, 정식 솔로 데뷔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누구보다 기다려주셨어요. 팬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전해주세요. 네, 네버버 드디어 저 슈퍼스타 우기 씨 들어왔어요. 아, 드디어 돌아왔어요. 좋습니다. 그동안 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입증해 오셨기 때문에 네. 첫 솔로 앨범 또한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어떤 앨범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앨범 정말 저는 컨셉부터 작곡까지 다 참여한 앨범이니까 정말 우기다운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멤버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심 채우기 시작해볼까요? 네. 네, 우기 씨만의 기분 좋은 에너지로 가득한 타이틀곡 브레이크는 어떤 곡이죠? 아, 네, 브레이크는요. 브레이크는 정말 자기의 그런 특별함을 그리고 그런 개성을 다 받아들이고 자신 있게 표현하자라는 메시지 담아 있는데요. 멜로디도 엄청 캐치하고 안무도 엄청 귀여워요. 그래서 역시 포인트 안무 역시 네. 유니크한 매력이 넘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네, 이번에는 사실 포인트는 저 토끼띠여서 토끼 안무를 짜봤습니다. 이렇게 토끼 귀처럼 음악이랑 한번 바로 보여드릴까요? 네, 음악 주세요. 이런 것 괜찮아요. 토끼 토끼. 어때요?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에 맡았던 배역 때문인지 괴짜라는 단어가 특히 더 와닿는데요. 네. 네, 우기 씨도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가지고 있을 그런 매력과 무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보면은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근데 보니까 더 멋지고 잘해요. 그러니까 좀 완벽한 스타일. 네. 정말 완벽한 사람이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무대를 꼭 봐야 하는 이유도 무조건 네.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오늘 산옥 하고 보니까 제 머리도 계속 봤거든요. 네. 아, 예뻐요. 와, 역시 완벽한 스타일. 네, 오늘 포인트는 바로 우기 미모입니다. 아름다운 대박, 대박. 미모 너무 좋습니다. 그럼 우기 씨의 무대 함께 만나러 가봐야겠죠? 언제 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세상 모든 괴짜들에게 제가 전하는 저희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날 수 있고요. 그 전에는요. 네, 따뜻한 온기를 담아 노래하는 원미와 네, 밤새 듣고 싶은 B.O.C의 사랑 고백. 핑크빛 두근거림 우아. 애틋한 감동을 전하는 이차원 씨의 컴백 무대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모두 나와주세요! 4월 마지막 주 쇼 음악 중심 M차트 10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볼까요? 내 특유의 울림과 호소력 짙은 감성 김호중의 그대 떠나도가 10위 드라마틱한 전개로 몰입감을 높여주는 온앤오프의 바이 마이 몬스터가 9위 순수한 열망으로 내일을 구원하는 다섯 청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데자부가 8위 네, 신나는 하우스 파티로 모두를 초대하는 라이즈의 임파서블이 7위 멋진 퍼포먼스로 글로벌 팬심을 사로잡은 키스 오브 라이프의 마이다스 터치가 6위 순간이 영원으로 기억될 찬란함을 전하는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가 5위 네, 틀에 갇히지 않는 다채로운 매력 QWER의 고민 중독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방송 기준 동영상 조회수 탑3를 알아볼까요? 네, 먼저 3위는요. 첫사랑 3부작의 하이라이트, 보이 넥스트 두어의 어스 윈드 앤 파이어가 3,958회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네, 2위는 강렬한 사랑의 서사를 보여주는 온앤오프의 바이 바이 몬스터가 6,385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네요. 자, 그럼 1위는 과연 어느 팀일까요? 네,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라이즈의 임파서블이 16,244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청량 에너제틱 바이브 제로베이스 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1, B1.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 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팬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번에 미니 3집 성공했곡 소외수로 다시 이말 정신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따 수회 문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저희 졸업배수왕과 같이 시원한 여름 보내봐요. 좋아요. 저희가 오랜만에 선공개곡으로 저희 제로즈와 음악 중심을 찾아왔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본격적인 컴백을 앞두고 선공개곡으로 찾아주셨죠. 벌써부터 열기가 아주 뜨거운 신곡 스웨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제로베이스원의 선공개곡 스웨트는요, 뜨거운 태양 아래 춤추는 너와 나, 이 순간에만 몰입한 감정을 담은 청량한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신나는 댄스곡인 만큼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포인트 안무도 궁금합니다. 네, 그럼 저희의 청량 퍼포먼스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와우! 네, 여름의 뜨거움보다 제로베이스 원의 열정이 더 뜨겁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열정을 더욱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먼저 매튜신 리키 씨, 신곡 스웨트는 언제 들으면 가장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 엄청 힘이 생깁니다. 오, 운동. 아, 저는요? 지금 이 순간. 와우. 네, 좋습니다. 다음 하오 씨, 지용 씨. 네. 스웨트 무대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 이번에 스웨트 퍼포먼스에 듀엣 안무, 페어 안무 많이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또 청량함 속에서 또 저희가 섹시 포인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빈 씨, 테레 씨, 땀 흘리고 맛있는 이온 음료 CF의 한 장면 놓칠 수 없잖아요. 한번 네. 보여주세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 너무 잘하네. 와, 섹시하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 씨, 규빈 씨, 건욱 씨, 스웨스로 삼행시 도전 가능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가볼게요. 운 띄워주세요. 스! 스파게티가 먹고 싶을 땐? 왜? 웨이터? 트! 뜨거운 스웨트 하나 주세요. 와, 네. 와우, 와우, 와우. 여러분들의 열정 뜨겁다 못해 될 것만 같네요. 오늘 그럼 확실하게 확인했으니 오늘 무대 바로 만들어 가볼까요? 네, 저희 제로베이스원의 시원한 컴백 무대 모두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여기에 무한한 상상력과 남다른 퍼포먼스 보이는 액트도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라이즈까지 함께 만나러 가볼게요. 나와주세요. 청춘이라는 새봄 속에서 새봄 훈련 NCT 도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NCT 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도영 씨의 솔로 데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팬 여러분들께도 인사 전해주세요. 네, 저의 솔로 데뷔를 기다려주신 우리 시즌이들 너무너무 고맙고 시즌이들 덕분에 행복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웰메이드 앨범의 탄생이죠. 무려 한국도 아닌 10곡으로 꽉꽉꽉 채운 첫 솔로 앨범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의 첫 솔로 앨범 청춘의 포말은요, 청춘이라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느끼는 감정을 포말로 표현한 총 10곡이 담긴 명반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럼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타이틀곡 반딧불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의 타이틀곡 반딧불은요, 제가 가진 작지만 가장 밝은 빛을 온 힘 다해서 쏟아내서 이 밤하늘을 별로 매운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겠다라는 가사가 담긴, 스스로 빛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곡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빛나고 싶을 때 들어주세요. 와, 너무 빛이 나십니다 지금도. 네. 저 닭살 돋았잖아요. 아이고. 네, 그러면 자, 노래가 밴드곡. 좋아요. 네네, 갈게요. 네네. 네, 노래가 밴드곡인 만큼 밴드 보컬로 활동했던 학창 시절이 떠올라서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 그니까요. 아, 너무 남달랐고요. 저희 밴드부 보컬 때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밴드곡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꿈을 이룬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네, 그럼 이쯤에서 도영 씨, 모든 것을 이기는 건 다름 아닌 진심이 담긴 음악이라고 하셨잖아요. 와,
진심을 담아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 자란 나를 빛으로 바란 불빛은 왜 이리 나를 지워낼까? 이런 음악입니다. 아, 정아 씨 왜 한 소절만 불러달라 했어요? 아니 왜 한 소절만 부르라고 해요? 혹시 그 두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내 등불이 너머에 닿을 수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와. 목소리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되는데요? 네, 저 지금 안 들려요. 귀가 너무 녹아내렸어요. 와, 완전 네. 저의 최애 MC 조합인 것 같아요, 오늘. 아, 약간 반하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들을 때마다 최애 곡이 바뀐다는 반응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곡으로 아쉬워 두 곡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반딧불 포함해서 또 다 보여드릴 곡은요, 나의 바다에게라는 곡인데요. 제가 생일 때 팬분께 받은 편지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이고요. 저의 바다인 시즈니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곡입니다. 아~ 와, 진짜 멋있는 아티스트인 것처럼 팬들 역시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 팬 여러분들께 얼른 보여드리도록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의 첫 솔로 데뷔 무대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앞서 예고했던 또 한 명의 솔로 아티스트 우기 씨의 무대도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생방송 쇼 음악 중심 이제 곧 생방송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4, 3, 2, 1 생방송 투표 종료.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방송 횟수 점수입니다.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앞서는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 베이비몬스터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아일릿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일릿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일릿 이번 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야 쇼 쇼 쇼 안녕.